너희들은 잘 모를 거야. 그 수많은 팬들의 부모님들이 그거 끝나고 애들 데리러 가는데. 딸분이 NCT 팬이에요? 어. 그럼 혹시 선배님이 데리러 오셨어? 고쳐 끝나고. 어? 와, 미쳤다. 그러면 우리 딸을 위해서 한 명씩 해태정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이거 보고, 이거 보고. 해태정 마. 아, 선배님. 청룡 시리즈 어워즈예요. 야, 예능 인상 축하합니다. 야, 갑자기. 신동엽! 신동엽! 이게 업로드 될 때쯤에는 한참 올 텐데. 아, 근데 왜냐면 이게 또 선배님이 또 예능의 신이잖아요. 오늘 오는 친구들은 퍼포먼스의 신. 근데 잠깐만. 네. 예능의 신이잖아요 할 때 엉겁결에 내가 응 대답한 거 편집 좀. 부끄러워. 야, 그 분위기를 이렇게 보는 거 같아서. 저도 던졌는데 선배님 바로 받으실 줄 몰랐어. 아, 퍼포먼스의 신은 알지. 저도 이 친구랑 친하거든요. 그래? 이 전 앨범 쇼케이스 MC를 또.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영혼 좀 실어주시면. 아니야. 아니, 또 나오는 애들마다 다 연이 있으니까. 왔어요? 온다. 신이 왔다, 신들. 저거 뭐냐? 열어줘야 돼. 네. 똑똑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야, 진짜 오랜만이다. 이 NCT 127이 얼마나 대단한 그룹인지 잠깐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와우. 그러니까 NCT 127은 질주 앨범이 빌보드 앨범 차트 1위! 야! 1위 차지했었고. 그치? 미국, 그러니까 북미, 남미 등등 해외 무조건 올 매진. 야. 방콕에서는 5만석 매진 시켰다는 얘기도. 그리고 이번 나온 앨범도 대박이던데. 진짜 이번 주에 나왔거든요. 이번 주. 그래가지고 진짜 완전 따끈따끈한 지금 완전 핫한. 소은이 형은 이제 K-POP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소은이 형을 만든 거거든. 그래서 지금 사실 영어 또 스페인어 그다음에 아랍어로 계속 다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또 팬들한테 이렇게 알리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100% 이제 1위 하는 거 다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일단 미리 1위 축하! 축하해! 이거는 진짜 모르겠어요. 1위 안 됐을 경우에 이걸 이렇게 안 쓰시면 되니까. 그럼! 네, 일단 박수! 미리 축하해! 미리 축하해! 정말 너 트로피 들고 울더라? 이번에 제가 울었죠. 죄송합니다. 야, 마크는 또 퍼포먼스 다 옷 벗고. 마크 잘 봤어, 보고. 원래 운동을 이제 이번에 시작해가지고 삐그덕 때 보여주려고 제가 또 준비를 하긴 했었어요. 예. 그럼 탱탱이리도 저 괜찮을 것 같아요. 탱탱이리가 극 아이여가지고 천천히 우리 스며들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또 NCT 127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치? 핫한 피자, 노모어 피자에서 PPL이 들어왔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그 태일이 형도 진짜 피자 좋아하고. 아, 진짜? 저 진짜 피자도 좋아하고 PPL도 좋아하거든요. 옥수수 새우 피자. 옥수수 새우 피자고 이게 바질 마스카포네 뇨끼 피자. 와우. 그리고 베이컨 크림 파스타. 아, 비주얼이 진짜 예쁘다. 아, 근데 선배님도 피자 잘 드세요? 아유, 좋아하지. 완전 좋아하지. 피자랑은 기본적으로 맥주는 너무 잘 맞잖아. 근데 의외로 소주랑도 잘 맞고 폭탄주랑도 잘 맞고. 진짜. 방금 진짜 잘 맞을 것 같았어. 그래서 짠한 형에도 노모 피자가 왔었거든. PPL로. 근데 그때 먹어보고 깜짝 놀란 거야. 왜냐면 약간 다른 피자랑 다른 게 도우가 되게 쫄깃쫄깃해. 그렇지? 안 퍽퍽해요. 물리지 않은 것 같아. 도우가 소금 우유 도우라고 해서 완전 쫄깃쫄깃하고 이 도우 끝에 치즈가 굉장히 두꺼워. 그래서 치즈가 왜 두꺼운지 봤더니
허니 마스카포네 스트링 치즈가 있어요. 진짜요? 허니 마스카포네 스트링 치즈. 땡큐. 그리고 요거 있죠, 요게. 바질 마스카포네 뇨끼 피자. 뇨끼가 감자로 만든 파스타라 그게 이제 피자 위에 올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뇨끼까지 먹는구나 해서 굉장히 인기 있는 메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요. 쫄깃쫄깃해요. 그러니까 이제 옥수수 새우 피자를 한번. 이게 옥수수 새우 피자는 굉장히 매콤 달달하고 또 여기 크림 파스타랑 같이 먹으면 옥수수 새우 피자는 매콤하고 크림 파스타는 또 부드러워서 이게 약간 맵부 느낌이 이제 필이 계속 사는 거죠. 제가 먹어볼게요. 베이컨 크림 파스타. 예. Yeah. 이게 느끼한 줄 알았는데 엄청 달달하다. 부드럽고 고소하고 맛있네.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원래 그래서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너무 맛있어서 입소문 퍼지다 보니까 프랜차이즈가 생기면서 여기저기 그래서 그 반포 설해마을에 사는데 거기도 이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야, 참 이게 무섭구나 입소문이. 아 그럼 혹시 그 딸분이 NCT 팬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고척에서도 할 때도 오셨었어요? 그럼 나이가 혹시 어떻게 돼요? 고2. 와. 너희들은 잘 모를 거야. 그 수많은 팬들의 부모님들이 그 끝나고 애들 데리러 가는데 와. 그걸 막 와. 서로 연락하고 와. 어떻게 엄마 아빠들 다 차 타고 줄 서고 와. 오 마이 갓. 진짜. 진짜 그래. 진짜 그래. 너무 늦게 혹시 끝나기도 하고. 고척 끝나고 선배님이 데리러 오셨어요? 내가 아니라 우리 와이프. 와 미쳤다. 근데 이제 혹시 끝나고 팬들이 집에 돌아갈 때 막 그 부모님들이 저 기다리고 있고 그다음에 또 택시 잡고 뭐 이런 걸 알고는 있었어? 그래도 네. 예, 공연 끝나면 이제 지하철 그거를 전광판에 띄워주더라고요. 이제 근데 또 팬분들이 안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 그렇지, 회장하는 그렇지. 차 타고 나오는 그렇지, 그렇지. 근데 너무 위험해서 저희가 인사를 안 하는데 하면은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몰릴 수도 기다리고 계셔주시더라고요. 차 진짜 막혔어. 그래. 인터넷도 안 터졌어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축구 경기 하는 거랑 비슷한 거야. 토트넘 와서 거기 막 인터넷도 안 터지고 뭐 근데 얼마나 행복해. 그때 고척에서도 NCT 보러 간다고 할 때도 너무 행복하지. 와 진짜 대박. 근데 요즘에는 그게 또 막교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임영웅 씨 콘서트에는 또 이제 반대로 따님들이 어머님을 태우고 그러지. 투마시로. 아 근데 저도 들었던 게 그 따님분들이 티켓팅 전쟁이 오히려 거기서 시작이 된다고. 그렇지, 어머님들을 그렇지. 위해. 그렇지. 맞아. 지금 얘기 그렇게 했지만 NCT 티켓 완전 전쟁의 전쟁. 그러니까 아이, 감사하게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그러니까 혹시 따님 최애 멤버도. 미안합니다. 뭐 그래도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아우 난 이거 너무 소름 끼쳐서 그래서 뭐지? 그러니까 옛날부터 네 명을 얘기를 했는데 그 네 명이 오늘 딱 온 거야. 그래서 아니 무슨 애가 신기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몇 년 전부터 그냥 해찬테일 정우 마크 해태 정마 뭐냐. 아 그럼 우리 딸을 위해서 한 명씩 해태 정마자. 맞아 여보고 가겠습니다. 해태 정마. 아 고마워. 오늘도 뭐 스케줄 있을 테고 내일도 있을 테고 계속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좀 편하게 네. 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눠보자고. 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랑 태일이 형이. 아 해찬이랑 태일이가 같이. 네. 오늘 혜태가 준비한. 네. 혜태가 준비한. 네. 저희 선앤문이라는 별명. 저희가 만든. 근데 웰컴 선앤문. 야오. 문태일. 맞아요. 해찬. 맞아요. 해찬에서요. 선앤문? 네. 가자. 오늘의 메뉴. 오늘의 메뉴가 뭔가요? 오늘의 메뉴는 소고기 뭇국입니다. 딱 정통 한식 스타일로 저희가. 오, 소고기 뭇국? 좋아하세요? 아, 제일 좋아하는 국 중에 하나지. 왜냐면 이제 나는 다음날 국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고기 뭇국 먹고 싶어요 할 때가 굉장히 많지. 저도 진짜 좋아해요. 근데 워낙 또 미식가로 미식가이신 걸로 알고 계셔. 알고 있어가지고 미식가는 아니고 네. 맛없는 걸 증오하고 싫어하지. 그냥 웬만한 거 다 잘 먹어. 다 잘 먹어. 야 선앤문이 만들어주는 소고기 뭇국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너무 오랜만에 요리를 해가지고. 사실 저 처음 해봐요, 소고기 묵국. 그래, 원래 처음 해보면서 또 하는 거야. 가보겠습니다. 처음. 오, 장갑. 오, 테일 퍼포먼스로 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감자칼 같은 거로 이렇게 무 깎는 거 보니까 해봤네, 뭔가를. 이거 썰게, 그냥. 저는 같이 할게. 아니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럼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거 음식 죽기 전에 딱 한 끼 한 번 먹을 수 있어. 아, 이 질문 진짜 어려운 거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감정으로 가더라고. 저는 순댓국이요. 그래? 진짜 예상치 못했어. 진짜 막 어렸을 때부터 막 가족들이랑도 자주 먹기도 했고 막 그럴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접하다 보니까 익숙해진 맛이 되게 무섭잖아요. 그러면 하얀 거 아니면 빨간 거? 다대기 듬뿍 들어간 빨간 거네. 그리고 부속물도 조금 그렇지. 네, 같이 해가지고. 선배님은 반대로 있으세요? 그렇게 따지면은 제육볶음과 청국장. 야, 그렇게 따지면 그래도 착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좀 못된 애들은 아 그런 게 없어요. 왜 형만 두 개 선택해요? 그러네. 제육볶음하고 청국장 둘 중에 뭐야? 막 이렇게 공격하면 아 그럼 너무 힘든데. 그렇다면 이제 제육볶음. 근데 진짜 와 맛있겠다. 마크는? 저는 아까 감자에 이입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 질문이. 그래서 일단 어려웠던 게 저는 홈메이드 프라이 치킨이 있어요. 우리 엄마가 해주는. 어머니. 진짜 죽기 전에 그거에 감정을 이입을 하면 무조건 그거고요. 그냥 음식만 봤을 때는 저는 그냥 뭐 미역국? 미역국일 것 같아요. 아, 미역국? 네. 아, 두 개 했네. 아니요. 치킨 없이 그냥 미역국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감정까지 다 들어간다? 그럼 홈메이드 프라이 치킨. 네, 귀여운 게 마크가 짜파게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욕심쟁이! 결국에 생이었어요. 본인이 끓여보겠다고 한 번은 숙소에서 끓였는데 이제 다 쪼그라든 거예요, 이게. 요리에는 똥손인 것 같아요. 마크 형이 계란 후라이를 한 적이 있는데 고든 램지가 그걸 우연히 본 거예요. 맞아요. 아, 진짜? 네. 고든 램지가? 제가 어떤 예능 프로에서 그걸 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팬이 그냥 고든 램지한테 트위터로 그냥 내 남자친구다. 근데 계란 후라이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 했는데 고든 램지가 새로운 남자친구 찾으라고. 그래서 또 그걸로 마크가 노래도 또 만들었어요. 연기를 지어가지고 그걸 받쳐서 노래를 그냥 약간 뮤즈로 삼아서 만들었던 거잖아요. 아 진짜? 그러면 순댓국, 미역국, 소울푸드 나 진짜 힘들 때 먹으면 아 이거 정말 너무 좋다. 해찬이는 무조건 김치찌개예요. 저는 그러니까 힘들 때가 아니라 저는 그냥 하루 세 끼 다 김치찌개 먹을 수 있어요. 아 그래? 김치찌개 왜 이렇게 좋아해? 그러니까 김치찌개가 막 저한테 소중하고 특별한 그런 음식이 아니라 그냥 일상인 거예요. 그냥 공기와도 같은? 네, 진짜. 그래서 가끔씩 해찬이 곁에 가면은 김치 냄새가 진짜 많이 나요. 나 너무 과장했어, 진짜. 방금 MSG가 이렇게 쳤어야 좀 쳤어. 아니, 가끔씩 이제 먹고 바로 이제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야, 너 또 김치찌개 먹었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고기 바로 넣어? 김치찌개를 너무 좋아해. 아니, 고기. 지금 의견이 안 맞아서 대립하고 있어요. 지금 써내문이야. 나 형 딱. 근데 이건 사실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다 넣어도 돼. 태일이 형은 뭐야, 그러면? 저는 완전 삼겹살이 러버입니다. 그 약간 진심이에요, 굽는 거. 막 저희 고기 같은 거 구울 때도 이거 몇 밀이에요 막 이러면서 바베큐 굽는 막 그 유튜버 분들을 진짜 막 연구하고 리뷰하는 리뷰어들 공부하고 막 고기 분석하고 막 약간 거의 막 주식 차트 보는 것 마냥 아침도 삼겹살, 저녁도 삼겹살 아 진짜? 진짜 한 하루에 네 끼 먹으면 세 끼가 삼겹살이었어요. 연기가 자욱해가지고 막 항상 스케줄 끝나고 이제 숙소 들어가면은 저희가 라삼이라고 해가지고 라면에 삼겹살을 그렇게 먹었어요. 정우가 라면을 진짜 잘 끓여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정우가 그 면 종류를 거의 뭐 마스터 아저씨 끓이더라고요. 그 라면마다 안 보고도 그 브랜드를 다 알더라고요. 아 신라면, 뭐 네. 안성탕면, 예, 네. 진라면 다 이거를. 예, 네. 미식가네. 하나 틀리고 다 맞췄어요. 이게 사실 쉽지가 않. 그러니까
비슷한 라면인데 다 맞춘 거지? 아니 진짜 브랜드 한 열 몇 개 있지 않나? 열 몇 개 정도 있었는데 눈 감고 계속 먹으면은 아 안 돼요? 한 번 정도 틀려. 우와 콜라랑 사이다 마시면은 그, 계속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지? 어? 해보고 싶다. 우리 콜라랑 사이다를 지금 한번 갖다 주세요. 보면은 무조건 알잖아. 그러니까 지금 안 데가 없잖아. 정우 먼저 눈을 네. 감아주세요. 아니 괜찮아. 아니, 지금 카메라 다 찍혀서 그렇게 네. 실눈 뜬 것도 다 보이니까 네. 이게 콜란지 사이든지 맛을 보세요. 콜란지 사이든지 이거 마시면 돼요? 살짝 맛보고. 아 이건 너무 쉽다. 사이다. 사이다. 아, 네. 콜라. 콜라. 자. 확실히 근데 잘하네. 근데 진짜 이게 헷갈릴 수 있긴 하겠다. 계속 이 향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우 대단한데? 잘 맞추긴 하네 진짜. 콜라입니다. 콜라. 아, 그 다른 거 뭐 아, 뭐 있나? 아니요. 그런 사람 아니야, 우리 형. 자, 이제부터는 코를 막고 냄새를 안 맡고 이제 네. 하는 거야? 네. 냄새 안 맡고? 네. 맞다. 맞다. 사이다요? 오! 야, 잘한다. 아니, 됐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야, 잘한다. 오, 맞았어요? 다 맞췄어요? 다 맞췄어. 다 맞췄어. 중간에 하도 잘 맞춰서 두 개 섞었더니 약간 너무 못 그러더니. 와, 근데 어렵긴 하다. 헷갈린데, 중간에. 향도 확실히 그게 큰가 봐요, 맞추지. 그러니까 향은 사이다 향이랑 콜라 향이랑 딱 다르지? 아, 달라요. 다르지? 이 미묘하게 달라요. 자. 어? 이거 마시면 돼요? 살짝 맛보고. 아니. 냄새가 세게 나네. 마늘 향이 지금 뜨거움과 그거에 지배당해서 그래. 사이다. 굽시, 한 스쿱씩 한쪽 굽시면 돼. 아, 너무. 아, 괜찮아. 콜라. 다른 거 뭐 있나? 너 살아났냐, 우리 형? 살아났어. 진짜로? 한번 봐달라고. 열어볼까? 중간 점검 한 번만. 중간 점검. 네. 중간 점검 누가 동엽 선배님이 직접? 아니 마크가 중간 점검. 마크가 봤어요. 제가 하기에는 전 벌써 맛있어요. 그러네 형이 먹어보고 맛 없으면은 확실하게. 괜찮은데요? 근데 약간 이게... 사골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정우가. 아 죄송해요. 제가 이게 탄산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사이다? 아 근데 진짜 한번... 진짜? 지금 그러니까 다 끝난 거야? 아니 안 끝났어요. 파만은? 파랑 이제 조금 조미료를... 뭐. 간장이 확실합니다. 간장. 아 간장을 넣어요? 아니야. 간장을. 너무 간장 맛이 많이 난다. 간장을 뺄까요? 간장 뺄 수 있어. 물을 좀 넣어요. 아 물을 더 넣을게요. 물을. 와 되게 맛있는 간장국이 탄생했어요. 근데 아직 뭐 파를 안 넣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아 근데 진짜 이게 사람마다 짠 기준이 다르긴 해요. 그치. 사실 저도 처음 먹었을 때 이게 짠 건가 싶었어요. 너무 뜨거우면 약간 짠 맛이 덜 느껴지긴 해. 난 왜 싱겁지? 진짜로? 형 너무 배달 음식만 먹지 마. 이제 좀 맛이 난다 근데. 그래? 잠깐. 좀만 더. 이걸로 합의를 보자 그러면 간을 여기서 이제. 합의를 볼 게 아니라 이거 넣어야 돼. 아 이거를 그럼 좀 더 넣을게요. 아 형 이거 짜요. 그거 넣어 그냥. 지금 쏘는 형 사상 제일 불안한 요리가 완성되고 초유의 사태. 아니 간만 봐 간만.
어, MSG 준비되어 MSG, 아. 아. MSG 없는 세상은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세상이야. 아. 요리계의 주님이죠. 아니. 살짝. 그리고 한번 쭉 저은 다음에. 내가 봐, 너가 봐. 아, 형이 봐. 너가 봐. 아, 형이 봐. 한번 가볼까? 느낌상 조금 더 넣어야 될 것 같아. 파이다? 지금 아까 그 정도에서 파 들어가면 이제 어 정우 어 이제 좀 음식 다워 어 이제 좀 약간 어 그래? 파다. 이제 좀 음식이 됐어 그래 한 스쿱 푹 끓여가지고 맛있게 먹자 네 이럴 거면 여섯 명이서 같이 요리를 하는 게 얼마나 끓여야 될까요? 어 저도 모르겠어요 아니야 맛있어 무조건 지금 아까 그 정도에서 파 들어가면 이제 네. 잘 먹겠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아, 약간 진짜 맛있었으면 좋겠다. 선의 문. 역시 MSG. 너무 맛있어 좋은데? 오, 좋다. 밥 말아서 먹으니까 간이 딱 좋아, 그렇지? 지금 딱 좋아요. 그렇지? 큰 그림을 본 거지. 그쵸, 그냥 먹지 말고 밥에 말아 먹어라. 국밥 스타일로. 야, 근데 중간엔 사실 막 둘이 하는 얘기를 계속 들었거든. 아, 너무 많이 넣었어. 아, 그래? 마늘 너무 많았어. 참기름, 아, 뭐 하냐, 물 더 계속 들어서 점점 불안해졌는데 그러니까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이 있어. 이렇게 하면 서울이지만 이렇게 삥 돌아서 이렇게 가더라도 서울에 도착하면 된다고 서울에 도착한 걸 축하드립니다 야, 그래서 127 아 그래서 127 야. 그렇네 다행이다 진짜 근데 가시다 좀 많이 넣긴 했다 아 뭔 소리야 안 넣었어 이런 건 진짜 확실히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해외 나갔을 때 그 현지인들이 그 외국 사람들이 막 그렇게 너무너무 우리를 좋아해주고 너무 신기했을 것 같아. 진짜 신기했죠. 그치?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연습생 때 저희가 태국에 한번 콘서트 비슷한 공연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이미 너무 공항부터 막 매진되고 막 이래 연습생인데도. 그때는 어땠어? 진짜 연습생인데 공항부터 막 팬들 가득 차 있고. 그냥 멋모르고 한 것 같아요. 그때는 이게 뭐지도 모르고 그냥 어 가고. 어 안녕 하고 또 그냥 가서 무대에서 또 공연하고 뭔가 실감할 틈도 없었고 그 시간도 많이 근데 저는 오히려 진짜 처음 미주 투어 돌았을 때가 많이 기억이 남는 게 저도 어쨌든 캐나다랑 미국 왔다 갔다 하면서 어릴 때 살았는데 그때 당시에 케이팝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억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때를 기억하고 나도 이번에 이제 데뷔하고 나서 미주 투어를 가는데 이렇게 케이팝이 커졌다는 게 그때 처음 제대로 실감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살던 밴쿠버에서도 공연을 하게 됐고 그냥 케이팝이 와 이게 진짜 커졌구나. 아예 그 시대가 달라졌더라고요. 막대창 같은 것도 막 다 같이 신예분들이 할 때 영어 하는 친구들인데도 발음이 어려울 텐데 근데 한국어 가서 다 따라 불러주고 아 그거는 진짜 좀 신기해요. 막 한국말로 다 따라 한국말로 다 따라하는 게 그거는 진짜 보면서도 삐그덕은 좀 어렵지 않으실까? 삐그덕. 아 이게 영어로 삐그덕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가 좀 고민이긴 했어요. 삐그덕은 진짜 그냥 한국어의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의성어? 뭐 약간 어쨌든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잔이 형이랑도 와 이거 설명 한번 우리 제대로 준비해서 가야겠다 싶어서. 그래서 설명 어떻게 했어? 아직 영어로 안 해봤어요. 아직 영어로 안 해봤어요. 이제 해봐야지. 그치? 네. 신곡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얼마 전에 나 혼자 산데 도영이 방. 아, 네네네. 공개됐잖아. 어. 네네. 근데 각자 집에 이런 공간을 좀 굉장히 중시한다. 그런 게 있어 혹시? 저는 거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방에서 거의 생활을 안 해요. 진짜 잠만 자고 나머지는 다 거실에서 해결하는 타입이어서 그 거실의 환경이 저한테 너무 좋아요. 딱 거기서 제가 하고 싶은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 그 상황이라 뭐 TV는 당연하고 뭐 게임기부터 뭐 그래서 그
거실을 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안방에서 이렇게 누워서 TV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거실에서 모든 걸. 네. 저는 거의 거실에 있어요. 저는 자는 방을 좀 제일 신경 많이 써요. 그러니까 잘 때도 쾌적한 환경에서 또 자야. 정우가 결벽이 좀 있어요. 아. 자기 몸한테는 결벽이 없는데 자기가 보이는 것들에 좀 결벽이 있어요. 로션 보면 이 간격이 미쳤어요. 아, 있어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 옷 하나하나 다 나열되어 있고 그리고 바닥에 먼지가 1도 없어요. 웃긴 게 자기 몸은 또 안 씻어요. 아. 머리를 이게 맨날 막 이렇게. 아 근데 형보다 잘 씻어. 형은 맨날 이제 가면은 진짜 쾌쾌해가지고. 아니 근데 집에 있을 때는 뭐 우리가 씻나 나가 씻지. 그렇지 뭐. 근데 확실히 숙소 생활이 그래서 재밌는 게 정우같이 정리를 진짜 잘하는 멤버가 있고 그리고 또 그냥 정리를 좀 잘 안 하는 멤버가 있다 뭐, 보니까. 여기저기다 그냥 막. 누구? 뭐 아, 그런 건 얘기 못 하는, 뭐, 유타 형이 일단은. 유타 형이. 다른 사람 것도 좀 치워줘? 처음에는 그냥, 형, 이거 저기다 갖다 놔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이제는 안 바뀔 걸 알아서. 가서 그냥 제가 하고. 그치. 치운 뭐, 사람은 계속 치우고. 네, 약간 단체 생활이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야, 근데 마크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고, 오랜만에 좀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눠서 근데 한국말 진짜 잘한다 이제. 아니 근데 그 기억나세요? 진짜 제가 20살 되자마자 술을 이제 먹게 됐는데 그 인생 술집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그래. 인해. 그럼 진짜 마크는 동엽 선배님한테 술을 배운 거네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신동엽 선배님 뵐 때마다 그때의 기억이 좀 맞아. 저한테 많이 남아요. 근데 그리고 왜냐면 최연소 출연자였고 하루 얼마 전까지는 먹으면 안 돼 나이였는데 이제 합법적으로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돼서 그게 난 너무 기뻤지. 근데 아직도 한국 생활에 뭐 약간 요걸 아직도 적응하기 힘들다 하는 게 있어? 아니 저는 오히려 지금 진짜 적응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이제는 한국이 더 퍼센테이지가 좀 더 높아진 것 같아요. 마크에는. 근데 가끔 진짜 귀여운 실수를 할 때 있어요. 어제도 저희 둘이 차 타고 퇴근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9년 차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뭐 모임을 가거나 뭐 방송을 가도 항상 제일 높은 연차에 있다 얘기하는데 형이 그러니까 우리 이제 노인물이야 이러는 거. 고인물을 젊은 노인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노인물. 이게 신박한데? 그런 그 귀여운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래도 오래됐고 네. 뭐 패치가 완벽하진 않은데. 전 진짜 SNL 때도 너무 놀랐었던 게 되게 웃긴 프로그램이잖아요. 그 저는 리딩 같은 거 할 때도 되게 막 시끄럽고 막 재밌고 그럴 줄 알았는데 선배님 되게 생각보다 진짜 진지하게 혼자 막 읊으시면서 이거는 뭐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 표현이 맞을까 하면서 수정하시는 그게 그치. 저는 약간 이게 진짜 프로의 세계구나 생각했어요. 항상 되게 진지하지.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그 대본 리딩을 하면서 대본들이 워낙 재밌으니까 재밌는 거는 재밌다고 표현을 안 해.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이거 약간 재미없을 것 같은 것만 막 다 얘기하잖아. 누가 만약에 바지를 벗어 그리고 안에 이제 팬티만 있는 거지. 근데 바지를 벗어 그럼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무릎까지 벗는 게 웃긴지 발목까지 완전히 벗는 게 웃긴지 그걸 되게 진지하게 다 야 내려봐봐 좀 더 내려봐봐 막 좀 올려 매사가 그런 거니까. 진짜. 근데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바빠서 돈 쓸 일도 돈 쓸 시간이 없다. 아니다. 돈은 쓸려면야 뭐 얼마든지. 얼마든지 쓸 수 있다. 아무리 바빠도. 그 무엇보다 사실 인터넷 쇼핑이 그렇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네. 항상 혜찬이가 동생이지만 저는 혜찬이를 형이라 부르거든요. 네. 혜찬이가 씀씀이가 좋아요. 항상 멤버들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뭔가 이렇게 해서 그냥 제가 혜찬이 형 형으로 모시고 있어요. 사주면 무조건 형이지. 사주면 형이지. 제가 그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걸 좋아해요. 저는 사실 막 맛있는 데 가는 게 중요하다고 봐가지고 그때마다 먹고 싶은 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사실 당장 사람을 지금 불러서 가야 되는데
친구들을 부르긴 좀 그렇고 그래서 멤버들이랑 가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제일 잘 나와요. 그리고 얻어먹는 걸 제일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야, 오늘 약간 오늘 컨셉이 오늘 컨셉이 여기 대각선이네. 뭐 각자 어디다 좀 지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배달 어플. 쿠팡이 이제 딱 이렇게 딱 켜서 미리 시켜놓고 도착하자마자 이제 바로 후딱 씻고 아, 그 맛이 딱 나와서 이제 TV 틀어놓고 이제 볼 거 보면서 저는 이제 아 너무 행복하지 상상에 간다. 선배님은 혹시 뭐에 지출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나는 철전 회식주의자라 회식 끝나고 다 같이 회식 그게 지출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술 사는 거 태일이는 그러면 부모님한테 가방 사드렸던 거. 오. 가방 류 어떤 류? 그냥 조그만한 가방 아니면 좀 그래도 아 조그만한데 좋은 가방. 또 부모님이 그거 갖고 싶어 하는 브랜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부모님은 그런 걸 잘 모르셨는데 근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안 좋아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럼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아이고 아이 명품 뭐 그런 거 뭐 몰라 하다가. 아 그래도 이거 뭐 아유 난 그거보다는 루이비통이 좀 낫네. 맞아요. 그치 그런 거. 저도 그냥 사실 그 카드를 드렸어요. 어. 약간 그걸로 뭐 진짜 그래서 저한테 그냥 뭐 문자가 오고. 그치. 뭐 이걸 쓸 때마다 네, 이제 이걸로, 오잖아. 네 맞아요. 이걸로 장 볼게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띵동 해서 딱 보면은 어? 아 부모님 쓰셨구나. 네, 맞아. 어, 또 쓰셨네.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하면서. 욕심으로. 맞아. 선배님은 혹시 가족들한테 선물 어떤 선물 기억에 남으세요? 이제 뭐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지만 뭐 그때 이제 집이 제일 기억에 남지 집이. 아 집을 해드렸어요. 아 예전에 그럼 예전이니까. 뭐 저만 아직. 저는 노모어 피자를 그러면 해드릴게요. 아니 또 부모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내 아들이 NCT 127이면 언제 가장 좋아하실까? 부모님이 얘기를 해주셨을 때가 있는지. 최근에 저희 어머니 또 완전 내향이셔가지고 아들한테 불편한 상황을 끼칠까봐 별로 막 아들 얘기를 주위에 잘 안 하시는데 최근에 엄마랑 이렇게 곱창집을 갔어요. 갔다가 제가 아 맛있고 이제 기분 좋아가지고 곱창 찍어서 그 SNS 스토리에 올렸는데 그 다음날 팬들이 엄청 그걸 알아내서 찾아갔나 봐요. 근데 어머니의 단골집이셨는데 다음에 또 엄마가 갔는데 사장님이 엄마를 알아보고 막 하면서 막 서비스도 다 갖다 주고 다음날 얼마나 애들이 와가지고 이랬는지 근데 엄마가 그걸 처음 느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거. 나는 엄마 단골집인데 다음 날 갔더니 팬들 때문에 엄마가 줄 서서 계속 기다리시는 게 좀 힘들잖아요. 걱정인데 아 그 우리가 또 태일이한테 맛있는 묵국을 얻어 먹었으니까 진짜 다 먹었어. 그 우리가 이제 담내로 싸야 되거든. 와 어디에다가 싸줄까? 거의 뭐 우린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하나밖에 없지. 우리 시즌이를 위해서. 시즌이를 위해서.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제작비라는 게 있어가지고 물론 아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NCT 127 팬미팅 스텝 분들에 한해서 이제 그래 스텝분들 얼마나 고생하니. 네, 스텝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저희 가까이서 되게 고생을 하시니까 그럼 항상 스텝들 걱정하고 그렇게 마음 써주고 그러면은 우리가 동상이 시즌이한테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 근데 진짜 좋다. 8월에 저희 팬미팅 하거든요. 네. 팬미팅 할 때 그거 준비해 주는 스태프분들에게 제대로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둘 셋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것만. 네. 해찬 태일의 소고기 묵국. 네 먼저 재료 준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자 칼을 이용해 묵껍질을 벗겨주시고 절반 잘라서 깍둑 썰기 해주세요. 얇을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 국거리용 소고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고 대파 두 대를 어슷 썰기 해주시면 재료 준비 끝. 달군 냄비에 참기름을 두 바퀴 두르고
국거리용 소고기를 볶아주세요. 고기가 어느 정도 볶아졌다면 썰어둔 물을 넣고 함께 볶아주세요. 썰어. 무까지 잘 볶아졌으면 다진 마늘 한 스푼을 넣고 볶아주시다가 물 1.2리터를 넣고 보글보글 끓여주세요. 국이 끓기 시작했을 때 국간장 3스푼, 소금 반큰술, 연두 한큰술을 넣어주세요. 체크! 이제 간을 잘 봐주시다가 필요하면 다시다 반 티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다시다. 간이 잘 맞추셨다면 썰어둔 파와 후추를 넣어주면 끝! 맛있게 드세요!